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지난 금요일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오늘 선고에 대해 심경을 묻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차차하죠. 다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상 당의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 1심 재판부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은 공동 전범이 맞다. 그런데 그리고 이화영 회유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범행을 실행했다. 김성태의 실질적 이익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건 뭐 김성태 회장에 대한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고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저는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봐요. 김성태 회장이 얻은 이 실질적 이익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왜 했을까?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이었다. 네. 이화영 부지사는 왜 요청을 했을까? 네. 간단하잖아요. 본인이 평화부지사의 역할에 걸맞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편익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북한과 연결고리를 터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서 김성태는 돈을 제공했던 것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화영의 유죄 나왔고 김성태의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간단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은 재판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영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그것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9년 6개월과 이번에 3년 28개월은 굉장히 저는 이재명에 대한 연결고리를 하나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다. 이제 검찰이 나중에 이제 2심에서 이걸 입증하는 것만 남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1심에서 3년 6개월 일단 실형 선고를 받았고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결국에는 김성태와 이화영은 연결고리가 입증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에서 이재명 전 대표로 가는 연결고리를 과연 검찰이 입증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화를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술자리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당시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던 걸 저희가 보도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에서 모든 어떤 업무 처리 북한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다 사인을 했던 것도 숱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가 건너갔다는 것 역시 재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네.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간의 공모 관계에 있어서 네. 우리가 AB의 관계가 입증이 되거나 AC의 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A 즉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즉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원래 검찰에서 진술했듯이 다시금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입장으로 증언을 하거나 네. 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성태 회장이 그 중국 선양에서 이재명 대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송금을 일부하고 그 무렵에도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다는 두 번의 통화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김성태 회장이 일관되게 법정에서도 증언을 한다면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입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선양 출장 당시 김성태, 이화영 술자리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유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잠깐만. 예. 그럼. 근데 그러면 한 번도 말할 게 없잖아.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다가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통화를 했던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제 통화를 했고 또 전반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령 뭐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저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실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도의회가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어떤 근함 밖의 일을 이화영 부지사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위반해서까지 내가 일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뭘 그 당시에 뭐 그야말로 어떤 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하려고 했고 나도 그러려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의 불법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 추인에 대한 어떤 전화통화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론에까지 불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결국 똑같은 재판부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화영의 주도적인 측면을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동일시할 것이냐, 네. 아니면 자의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볼 것이냐, 그런 것이 남아 있고 그 두 가지 부분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이화영과 같은 어떤 뭐 일정 정도 더도 이 과정으로 보면 이화영 재판에 악영향을 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얼마만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그리고 회유로 인해서 김성태가 범행을 하게끔 결심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